2021 안성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왕중왕전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도현입니다. 아나운서 이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는데요. 먼저 경상북도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경상북도 23개 시군 교육지원청 그리고 좋은사회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전 골든벨에 관심을 갖고 참가해 주신 경상북도 관내 초등학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 또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딘지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이제 경북이라서 살펴봤는데 제 모교 후배는 없군요. 저는 있더라고요. 한 명. 파이팅! 하지만 모든 친구들에게 파이팅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으나 다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 골든벨은 매년 150명이 넘는 학생들과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왔었습니다. 근데 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긴 있어요. 이제 네. 감독관님이 또 일일이 화면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허나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도전해 주시고, 먼저 문제를 풀다가 탈락을 했더라도 이 대회의 취지가 내가 1등하고 2등하고 그 의미보다 더큰게 그럼요. 안전과 또 재난 관련 여러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그런 지식을 배우는 거니까 끝까지 함께 탈락했어도 문제풀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 안전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왕중왕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대회, 이 왕중왕전의 주관사입니다.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님의 인사 말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전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왕중왕전에 참가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전 골든벨은 경북일보가 어린이 여러분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사건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작한 전국 최초의 안전 퀴즈쇼입니다. 왕중왕전은 치열한 경북 지역 예선을 거쳐서 50여 명을 선발한 진검승부전입니다. 오늘 왕중왕전을 통해서 누가 최고의 영예인 골든벨을 울리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골든벨 울리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문제풀이 다들 뭐 예선과 준결승전을 거쳐오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들었겠지만, 전문출제위원회에서 1900여 개의 문제를 뽑아서 경북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학습을 하고 오셨을 테고요. 그리고 전체 오늘 5명을 뽑나요? 그죠? 그렇습니다. 대상과 금상, 은상 각각 한 명, 동상 두 명에서 모두 수상자 5명을 가릴 예정이고요. 네. 50문항의 문제풀이가 끝난 후에도 최종 우승자가 선발되지 않을 경우 제가 심오한 난이도의 추가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50문제 이전에 탈락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패자부활전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기본 저희가 예선 준결승도 그랬습니다만 12번 문제까지 풀고는 얼추 한번 했죠, 그죠? 네. 오늘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1차 탈락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긴장 늦추지 말고 패자부활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정답을 적고 시간이 지나고 정답판 들어주세요 했을 때 정답판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시간차가 생기면 경고 후에 오답 처리 되겠고요. 정답판을 들고 나서 정답이 뭐다 설명이 되고 있어도 이 정답판을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안 됩니다. 됩니다. 마지막까지 감독관께서 다 확인을 하고, 확인된 다음에 저한테 신호를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정답판 내려주세요 하면 정답판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탈락한 학생들은 같이 문제 푸는 걸 좋습니다. 좋은데 답을 적고 제가 정답판을 들어달라 하기 전에 카메라 앞에 이렇게 들어버리면 풀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 그걸 보게 되죠. 그럼요. 컨닝의 요소가 있으니까 반드시 탈락한 친구도 문제를 풀더라도 들어달라 했을 때 들어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시선이 카메라에서 상당 시간 벗어난다든지 또 화면에서 몸이 사라진다든지 여러 가지들 반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받지 않도록 진중하게 잘 풀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을 다 같이 약속하는 의미에서 참가자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선서라고 하면 다 같이 카메라를 보고 오른손을 들어서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서! 나는 2021 안전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왕중왕전 참가자로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선서합니다. 바로! 자, 이제 문제 풀 준비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 같이 파이팅! 파이팅! 야, 힘내시고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놀이기구 탑승이 제한되지 않은 사람은 1번 임산부, 2번 노소약자, 3번 음주자, 4번 청소년. 자, 쉬운 문제죠. 첫 번째 문제는 얼추 다 맞춰주시더라고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정답판 내려달라 할 때까지 끝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얼추 다 4번으로 보이는데. 자, 정답은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정답판 내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4번을 선택했네요. 축하합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네, 잘 풀었어요. 그렇게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나갑니다. 감염병 예방 습관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도마와 칼은 한 번 쓰고 버려야 된다. 2번 가급적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3번 손을 가볍게 물로만 씻어도 감염병을 7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4번 채소는 익혀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 객관식입니다. 숫자만 적으면 됩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끝까지 들고 계세요. 정답판 끝까지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35번 풍서초 박가율 학생 보드판 위로 조금만 올려볼래요? 위로 조금 더 들어보세요. 가율이 조금 더 위로, 조금 더 위로, 위로. 옳지.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번을 선택한 학생이 있어서 일단 탈락이 되겠고 1차 탈락입니다. 정답판 내려주시고요. 네, 끝까지 들고 계시고 그러면 올바른 것이 2번이면 1번과 3번, 4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영 씨? 네, 1번의 경우 도마와 칼은 식품별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물로만 씻어도 괜찮겠지만 무엇보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나 손 세정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식재료는 생으로 먹는 것도 좋겠지만 감염병 예방에는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 두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현미경의 구조가 아닌 것은 1번 경통, 2번 재물대, 3번 유리체, 4번 저반 렌즈. 역시 객관식입니다. 숫자만 적으면 됩니다.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판을 바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숫자 확인 중입니다. 3번과 1번 좀 나눠지고 있어요. 정답 발표되더라도 끝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유리체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1번과 2번을 선택한 학생들, 4번을 선택한 학생도 있고요. 정답판 내리지 말고 끝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오답이 됐더라도 패자 부활전의 기회가 한 번 있으니까 네, 확인됐죠?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유리체는 안구, 눈 중심부 공간을 채우는 투명한 젤 형태의 구조물이죠. 자, 잘 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동상을 입었을 때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1번 동상 부위를 손으로 마사지한다. 2번 물집이 생기면 즉시 터트려서 제거해야 한다. 3번 동상 부위를 난로 가까이에 두어 따뜻하게 해준다. 4번 37도에서 39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동상 부위를 담근다.
네, 벌써 답을 적고 기다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한 들어주세요. 자, 끝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4번, 1번도 보이고요. 4번이 지금 많이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정답입니다. 잠깐 들고 계세요. 감독관이 확인 중입니다. 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4번이 올바른 대처법이었습니다. 바로 5번 문제 나가겠습니다. 제세동기의 사용법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 버튼을 누른다. 2번 패드 하나는 오른쪽 쇄골뼈 아래,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중앙선에 부착한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시에도 심폐소생술을 멈춰서는 안 된다. 4번 제세동 시행 후 반응이 없으면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자, 우리 오늘 바로 소방관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죠? 실제로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한 들어주십시오. 자, 끝까지 잘 보이게 들고 있어야 됩니다. 1번과 2번, 3번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3번. 심장 리듬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리듬 분석 때도 심폐소생술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거는 리듬 분석할 때는 누르면 안 돼요. 그대로 둬야 되기 때문에 3번이 오답이었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아쉽게 1번과 2번을 선택한 친구들은 탈락이고 패자 부활전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문제 같이 봐주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선박사고 시 국민 행동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상시 의자 및 또는 선실에 보관된 구명조끼를 입는다. 2번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선내에서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다. 3번 배가 급격히 기울 경우 미끄러지는 물건에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4번 사고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린다. 자, 지금 몇 건의 이런 선박 사고 때문에 방송에서 많이 봤던 이야기입니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정답판 바로 들어주시고 내려야 할 때까지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2번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만. 자, 정답판 그대로 들고 계세요. 정답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2번 끝까지 들고 계십시오. 끝까지 들고 계십시오. 네, 이제 정답판 내려주시고요. 32번 장수진 학생, 시간차가 생기면 안 됩니다. 한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문제 바로 이어갑니다. 주십시오.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 분실 시 행동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여권을 도난 분실했다면 즉시 제외 공간에 신고한다. 2번 여권을 분실해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비자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3번 분실 신고 후 5분 이내로 되찾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4번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객관식입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그대로 들고 계세요. 대부분 학생들이 3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만 정답은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맞습니다. 네, 다 확인됐나요?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네, 여권은 분실 신고가 됨과 동시에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5분이 지나든 상관없이 다시 쓸 수가 없어요. 다음 8번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고혈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고혈압은 적절한 생활습관이 개선되면 약물 투여를 줄이거나 중단이 가능하다. 2번 저혈압은 고혈압보다 대부분 더 위험하다. 3번 체중 감량과 금연, 운동요법 등이 중요하다. 4번 많은 양의 커피는 혈압 상승에 영향을 준다.
객관식 숫자만 적습니다.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지금 수진 학생 자꾸 늦어요. 한 번 더 주의를 드리고 들어달라 했을 때 바로 올라와야 됩니다. 자, 1번과 2번 나눠지고 있어요. 정답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저혈압, 고혈압은 어느 게 뭐 더 위험하다 따질 계제가 아니죠. 둘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네, 좀 더 침착하게 시간차 생기지 않게. 자, 9번 문제 나갑니다.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번 저녁 식사는 육류 혹은 단백질의 섭취량을 최대한 자제하고 채식 위주로 한다. 2번 아침 식사는 빠지지 않고 규칙적으로 한다. 3번 가급적 1시간 이상씩 꾸준히 운동한다. 4번 식사 후 과일을 챙겨 먹는다. 자, 역시 객관식입니다. 숫자만 적으면 됩니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확인 중입니다. 그대로 들고 계세요. 정답을 발표해도 내리면 안 됩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식사 후에 보다 과일은 식전에 드시는 게 오히려 비만 관리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대부분 학생들이 4번을 선택했습니다. 잘 풀고 있어요. 자, 이제 한 세 문제 더 풀면 패자 부활전이 있으니까 1차 탈락한 친구들도 긴장 놓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15번 친구 고연서 학생 화장실 다녀와도 될까요? 했는데 우리가 패자 부활전 하고 나면 10분 쉬는 시간 드릴 거거든요. 한 5분만 기다려 주세요. 이때 갈 시간이 있으니까. 자, 10번 문제 나갑니다. 사탕이 목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행동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사탕을 먹으면서 뛰지 않는다. 2번 사탕은 천천히 녹여 먹는다. 3번 사탕이 목에 걸리면 등을 두드려야 된다. 4번 사탕이 목에 걸리면 일단 기침을 크게 한다. 객관식입니다. 틀린 행동을 찾는 겁니다. 번호 선택했나요?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대로 들고 계십시오.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번입니다. 지금 대부분 학생이 3번을 선택했죠. 정답판 내려주시고 정답판 내리셔도 됩니다. 그럼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목에 걸리게 되면 등을 두드리기보다는 일단 기침을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문자로 신고를 하시고요. 한 살 이상인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을 두드리면 뭐가 안 나오나요? 그렇죠. 등을 두드리게 되면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기침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신기초 6학년 장수진 학생 아까 긴장했었죠. 화이트보드를 옆으로 들다 보니까 약간 시간차가 생겨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시간을 조금 얘기를 했더니 밑에서 바로 올리려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어. 긴장 풀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수진이 화이팅해요. 잘하기 바랍니다. 11번 문제 나갑니다. 이번에는 주관식입니다. 이 화상 사고의 특징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을 때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건데요. 주로 밥솥을 통해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연약한 아이의 피부에는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화상 사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이 화상 사고의 이름은? 자,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다 적었죠?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천천히 오탈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정답은 뭐죠? 정답은 증기화상입니다. 증기화상, 지금 좋은 화상과 몰라요는 아쉽게 오답이 되겠고요. 증기로 인한 화상도 맞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다 답으로 보입니다. 그죠?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 중이니까 그대로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자가 있는지 네 확인됐죠?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맞습니다. 증기로 인한 화상, 증기 화상이었습니다. 패자부활전 이전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나갑니다. 한 시간을 기준으로 어떠한 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전력량을 뜻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벌써 적고 있는 친구들 있죠?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그대로 끝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답을 적지 못한 친구도 있고요.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소비 전력입니다. 네, 소비 전력 끝까지 들고 계십시오. 7번의 하은호 학생은 이 비읍이 살짝 삐져나와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지만 소비로 인정하겠습니다. 소비로 확인되겠고요. 나머지 오자 없죠? 확인 네 됐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거의 절반이 넘는 친구들이 패자부활전 이전까지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자, 약속대로 12번 문제까지 풀었고 이제 탈락한 모든 친구들 우리가 또 한 번에 더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패자부활전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자부활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패자부활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든 친구들이 가급적 맞춰낼 수 있도록 저희가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주영 아나운서 문제 주십시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환절기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동그라미와 가위를 선택하는 겁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환절기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동그라미 안 된다. 가위표 선택하십시오. 충분히 알겠죠? 자,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정답이 발표돼도 아 내리면 안 됩니다. 내리면 안 됩니다. 아, 동그라미와 X가 또 한 명이 있어요. 이주영 아나운서 정답은요? 여기서 제가 살짝 힌트를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번이라도 주면 어떨까 싶어요. 이왕이면 모든 학생들이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그럼요. 저희가 예. 등수를 좀 가리긴 합니다만 네네.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배우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괜찮다면 한 번만 더 드려도 될까요? 자, 알아서 바꿨어요. 그래서 자, 이게 뭐 네. 함께 푸는 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정답은요? 정답은? 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 자 모두 정답판 내려주시고 정답판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12번째 문제와 패자부활전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이제 최종 대결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다같이 네 다같이 화이팅. 경북 왕중왕전 화이팅. 여러분의 학교의 명예를 걸고 경북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주영 아나운서 문제 나갑니다. 전기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다. 2번 전기기구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3번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하고 뽑을 때는 안전하게 전선을 잡고 뽑는다. 4번 불량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객관식입니다. 보기를 꼼꼼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대부분 학생들이 3번을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주영 아나운서 정답은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그대로 들고 계세요. 확인 중입니다. 오케이, 확인됐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순간, 이게 뭐가 잘못됐지? 할 수도 있습니다만 뽑을 때 어디를 잡고 뽑아야 돼요? 전선을 잡고 뽑게 되면 그 전선이 단선이 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완전히 그 플러그를 안전 위치를 잡고 뽑으셔야 됩니다. 그죠? 계속해서 14번 문제 나갑니다.
뎅기열과 말라리아, 일본 뇌염 등의 각종 심각한 질병을 옮기는 이 벌레는 무엇일까요? 1번 파리, 2번 진드기, 3번 모기, 4번 바퀴벌레. 어렵지 않죠? 말라리아나 일본 뇌염만 봐도 뭔가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한 들어주세요. 자, 끝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3번을 선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주영 아나운서 정답은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계속 들고 계세요. 계속 들고 계세요. 3번 모기가 매개체죠.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자, 18번에 양목초 6학년 박현준 친구 들리면 손 흔들어 보세요. 현준이 답 적을 때 조금 크게 적어주세요. 글자 사이즈가 너무 모기만 했어요. 그래서 보기가 힘들어요. 좀 크게 적어주세요. 자, 다음 15번 문제 나갑니다. 심내막염, 뇌농양, 켈로이드, 후천성 면역결핍증, 폐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컬러렌즈, 2번 피어싱, 3번 인공 선텐, 4번 염색. 객관식입니다. 보기 잘 보시고 번호를 선택해서 번호를 적는 겁니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그대로 들고 계세요.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2번이 많이 보이고요. 이주영 아나운서 정답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오답자도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들고 있어야 됩니다. 피어싱. 자, 정답판 내려주시고. 네, 피어싱 답을 맞추셨어요. 2번 내려주시고. 피어싱 이렇게 위험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정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특히나 아토피 피부염이나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또 저혈압이나 당뇨병의 병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에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쁘다고 뭐 그런 마음에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험합니다. 자, 계속해서 16번 문제 나갑니다. 주관식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중 자외선을 차단하는 화장품은 자외선 종류에 따라서 그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가 다릅니다. 이 중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이 지수는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침착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영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스펠링이 정확한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답을 적지 못한 친구도 있고 PFA 또 SPB 다양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SPF까지 있고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PFA입니다. 자, 정답은 끝까지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PFA도 있고 PEA로 적은 친구도 있고요. SPA, SPF, SFA 다양하게 지금 오답들이 보입니다. 답을 적지 못한 친구도 있고요. 예, 잠시 정리 중이니까 끝까지 27번 보드판 왼쪽으로 조금 가보세요. SFA 여기다 오답이었고요. 25번은 맞고요. 29번 이거는 감독관님이 판단을 하셔야겠는데요. 이제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예, F로 맞는 걸로 네 인정하겠습니다. 자, 다 확인됐나요? 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PFA가 답이었습니다.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는 PFA 지수입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이번 문제 조금 떨어졌는데 남아있는 친구들 분발하십시오. 17번 문제 나갑니다. 방독 마스크의 종류에 따른 정화통의 색깔입니다. 유기화합물용은 갈색, 암모니아용은 녹색, 할로겐용은 회색. 그렇다면 아황산용은 무슨 색일까요? 주관식입니다. 그 색깔을 적어주십시오. 아황산용의 용기 색깔,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의 색깔입니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끝까지 들고 계세요. 노란색, 노란색, 적색이 한 명 있고 주황색, 백색도 있네요. 정답은요? 정답은 노란색입니다. 네, 끝까지 들고 계십시오. 노란색, 노랑색, 니은, 이응 받침은 같은 답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대로 들고 계십시오. 백색, 주황색 탈락이고요.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정답판 내려주시고 아황선용의 정화통 색깔은 노란색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18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은 가스 용기의 색채입니다. 산소는 녹색, 아세틸렌은 노란색, 암모니아는 백색을 사용하는데요. 그렇다면 질소는 무슨 색을 사용할까요? 역시 주관식입니다. 가스통, 용기의 색깔입니다. 질소는 무슨 색일까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장수진 학생 미안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적다가 말았고요. 회색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정답은 무슨 색일까요? 정답은 회색입니다. 회색입니다. 빨간색과 답을 적지 못한 친구 오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회색은 다 답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9번의 안소율 학생, 우리 4학년인데 정답판에 이 주먹 엄지 표시 딱 해놨네. 다 정답 맞출 거라는 그런 각오를 보는 듯합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19번 문제 나갑니다. 다음 안전표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화면에 보고 계신 이 표지판에 뜻을 적어주십시오. 어떤 표지판인지. 학교 앞이나 주택가에 이런 표지판 많이 있죠.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글자 확인 중입니다. 그대로 들고 계세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앞지르기 금지입니다. 앞지르기 금지. 오 탈자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앞지르기라고 얼추 다 적어주신 것 같은데. 네. 네, 확인됐죠? 네, 정답 맞습니다. 모두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네. 자, 글자를 좀 작게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평소에 자기 습관이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가급적 또박또박 적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0번 문제 나갑니다. 약물이나 음식 등이 목에 걸려 질식 상태에 빠졌을 때 실시하는 이 응급처치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1단계 풀 때 사탕이 목에 걸렸다 했을 때 우리 이주영 아나운서가 뭐라고 언급한 그거예요. 힌트는 그거예요. 주관식입니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외래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가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아 나오면서 정답은요? 정답은 하임리히법입니다. 자, 심폐소생술 오답이고요. 지금 감독관님 29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히가 위에 짝대기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로 보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감독관님께서 파악을 좀 해주시고. 네, 자, 33번 화면 앞으로 조금 올려주세요. 하힘이라고 적었죠? 예, 하힘은 오답 정리하겠습니다. 오답 정리되겠고 하임리히법, 하임리히법. 자, 됐습니까?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자, 29번 김강민 학생 들리죠? 김강민 끄덕끄덕. 자, 이번에 고거는 위에 동그라미 위에 짝대기가 있는 듯 없는 듯 해가지고 위에 하나는 있었습니다만 또박또박 명확하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기회는 드릴게요. 자, 29번은 통과되겠고 하임리히법이었습니다. 다음은 21번 문제 나갑니다. 식중독에 걸리면 대부분 설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현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온 음료를 섭취하기도 하는데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문제는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잘 풀면 돼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한 들어주십시오. 자, 끝까지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적지 못한 친구도 있고. 정답은요? 정답은 탈수 현상입니다. 네, 오답이라도 끝까지 들고 계세요. 답을 적지 못한 친구들은 탈락이 되겠고, 탈수 또는 탈수 현상 모두 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12번 학생 보드판 뒤로 살짝 빼보실래요? 예, 탈수 들어갔으니까 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탈수 현상 같은 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뇨작용은 오답이고요. 자, 확인됐죠? 17번 아까 못 적었죠? 오답이었나요? 그죠? 예, 오답입니다. 17번 오답이라도 감독관님이 확인해야 되니까 끝까지 들고 있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지금 대략 한 10명 조금 넘는 학생들이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문제 풀어볼게요. 22번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할 수 있는 속도는 시속 몇 킬로미터 이내일까요? 자, 주관식입니다. 학교 앞에 다 있죠? 표지판에 숫자 적혀 있잖아요. 그죠? 빨간색 테두리 안에.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시속 30km 이내로 얼추 다 보입니다. 이주영 아나운서 정답은요? 시속 30km 정답입니다. 네, 30만 적어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킬로미터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답을 맞췄네요.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시속이라는 거는 기준이? 1시간 동안 이동하는 속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아빠 엄마들이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속도죠. 넘지 않게 그 이전을 천천히. 23번 문제 나갑니다. 객관식입니다. 호흡은 뇌 호흡 중추 지령에 의해 작용하는데 혈액 속에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을까요? 1번 산소, 2번 이산화탄소, 3번 질소, 4번 백혈구. 객관식입니다. 숫자 선택해서 적어주십시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얼추 대부분 학생들이 2번을 선택한 듯합니다. 정답은요? 2번 정답입니다. 네, 2번 이산화탄소 모두 맞췄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자, 남아있는 친구들 실력들이 대단합니다. 자, 24번 문제 나갑니다. 불완전 연소 원인이 아닌 경우는 1번 산소의 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2번 연소기의 제품 보증 기간이 지난 경우, 3번 가스가 과하게 공급된 경우, 4번 불꽃이 저온의 물체에 접촉돼 온도가 내려간 경우. 객관식입니다. 보기 잘 봤죠? 번호 선택했습니까?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대단해요. 거의 대부분 학생이 2번을 선택했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2번 모든 학생이 통과되겠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대단해요. 한 명도 안 틀리고 지금 잘 풀고 있어요. 25번 문제 바로 나갑니다. 다음 중 수용성 비타민은 무엇일까요? 1번 비타민 A, 2번 비타민 C, 3번 비타민 D, 4번 비타민 K. 보기 중에 수용성 비타민은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역시 2번을 얼추 선택했네요. 정답은요? 정답 2번 맞습니다. 네, 비타민 C는 수용성입니다. 정답판 내려주시고. 그러면 비타민 A하고 D, K는 뭐예요?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용성 비타민이죠. 그렇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주관식입니다. 이 화상은 피부에 옷에 또 강산이나 강알칼리 등의 성질을 가진 화학물질이 닿았을 때 이 물질들이 피부 속으로 스며들며 일어나는 심각한 화상입니다. 이런 경우 몸에 더 이상 해로운 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옷을 먼저 벗겨 상처 부위에서 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화상은 무슨 화상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잘 풀었죠?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화화상 빙초산 나오고 있는데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화학화상입니다. 네. 자, 해서 빙초산 또는 그냥 물음표 적은 학생 빙초산 오답이 되겠고요. 화학화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얼추 나머지는 오자가 없죠? 네, 확인됐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현재까지 1번, 3번, 8번, 9번, 10번, 11번 그리고 18번, 26번, 30번, 37번 아 12번도 있구나. 12번까지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1명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심폐소생술과 자동재세동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의 영문 약자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주관식입니다. 심폐소생술과 자동재세동기를 일컫는 영문 약자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그대로 들고 계십시오. 자, 정답은요? 정답은 CPR과 AED입니다. 네, 대부분 학생들이 CPR, AED로 적었죠? 모두 다 확인됐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앞서 그 소방관 아저씨가 오셔서 교육해 주실 때 재세동기 갖고 오셨잖아요. 그 가방에 AED라고 적혀 있었죠. 그렇죠? 다니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계속 보면서 위험하게 걷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물이 뭐가 있는지 뭐가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이렇게 꼼꼼히 보면서 안전하게 보행을 해야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번째 문제 나갑니다. 정기 예방접종 감염병만으로 묶여진 것은 1번 콜레라 파상풍 유행성 이하선염 2번 풍진 일본뇌염 발진티푸스 3번 비형 간염 폴리오 홍역 4번 결핵 백일의 패스트 객관식입니다. 숫자만 적으면 되죠.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 대부분 3번을 선택한 듯한데 9번 위로 좀 오케이 확인됐어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번을 얼추 다 선택하셨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정기예방접종 관련된 감염병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정기예방접종 감염병으로는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의 홍역, 파상풍, 결핵, 비형간염, 유행성 이하선염과 풍진수두가 있고요. 이외에도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적하는 감염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저도. 자, 29번째 문제 나갑니다. 분유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에 물에 탄 분유를 오랜 시간 실온에서 보관할 경우 각종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유에는 무슨 균이 발생하는데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뇌수막염과 심각한 소화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세균에 감염될 경우 사망률이 20에서 5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올바른 분유 보관으로 무슨 균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이 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글자 알아볼 수 있게 또박또박 잘 써주길 바랄게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틀어주십시오.
사카자키 또는 균까지 붙였어요. 정답은요? 정답은 사카자키 균입니다. 네, 도전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맞춘 것 같죠? 사카 어디? 아, 10번이 O자예요. 사카자키인데 사카지키로 적었어요. 아, 아쉽지만 오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카자키로 확인이 되죠. 자,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그 점 하나에 대해서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영어로 따지면 BAD와 BED는 의미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BAD와 BAD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글, 우리 말도 외래를 썼든 어쨌든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30번째 문제 나갑니다. 열의 세 가지 이동 방법 중 열의 에너지가 중간 매개체 없이 전자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일컫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문제 잘 봤죠? 자,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네, 대부분 학생들이 복사 열을 적었습니다. 이주영 아나운서, 정답은요? 정답은 복사열입니다. 네, 모두 답입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역시 이 경북을 대표하는 왕중왕전의 거의 마지막 도전 분위기 납습니다. 뭐 기본 뭐 답을 다 답 정답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계속 도전하고 있는 10명의 친구들 파이팅입니다. 31번째 문제 나갑니다.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해서 용액의 산성과 염기성을 판단할 때 염기성 용액에 리트머스 종이를 넣으면 무슨 색으로 변하고 산성 용액에 넣으면 또 무슨 색으로 변합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색깔을 순서대로 적으십시오. 자, 순서대로 색깔을 적는 겁니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푸른색과 붉은색, 푸른색, 붉은색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이주영 아나운서, 정답은요? 정답은 푸른색과 붉은색 맞습니다. 네, 푸른색, 붉은색 또는 파란색, 빨간색 모두 답으로 인정됩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모두 답 맞추셨어요. 자, 탈락한 친구들도 지금 이제 소소하게 문제를 계속 풀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정하고 나서 게임을 통해서 두 명의 학생을 통해 뽑아서 선물 드릴 거고 또 있어요. 감독관님이 탈락한 친구들도 지금 뭐 하고 있나 계속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모범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 중에 또 두 명을 뽑아서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참여를 해주길 부탁드려요. 이번에 32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물에 젖은 노면을 빠르게 달릴 때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아서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하이드로 플래닝 또는 에코 플래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영어로 된 거를 우리 말로 좀 풀면 답이 보이겠죠?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수막 현상을 얼추 적었어요. 정답은요? 정답은 수막 현상입니다. 네, 수막 현상 모두 맞췄죠?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좋아요. 자, 이렇게 모두 맞춰가는 분위기 좋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33번째 문제 나갑니다. 항암제, 우울증 치료제, 호르몬제 등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약으로 대중 광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관식입니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전문 의약품. 정답은요? 정답은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대로 들고 계세요. 오자가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자, 도전 분위기 좋아요. 파이팅입니다. 바로 이어갈게요. 34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자연 방사능인 라돈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라돈은 불활성 기체이다. 2번 땅 속의 천연 방사능이 공기 중으로 확산된 형태이다. 3번 라돈 자체를 그대로 흡입할 경우 폐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 4번 실내 공기를 주기적으로 환기시켜 라돈의 농도를 낮출 수 있다. 이 중에 라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객관식 숫자만 적으십시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대부분 학생이 3번을 선택했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번에도 다 3번을 선택했네요. 정답판 내려주시고 라돈을 흡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흡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위해도가 적은데요. 다만 라돈이 공기 중으로 붕괴돼 발생하는 자손 핵종의 경우 폐암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굳이 흡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피하는 게 좋은 거죠. 35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 질병은 호흡을 통해 폐의 분진이 침착해 이에 대해 조직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할 경우 폐가 굳어져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질병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아, 답을 적지 못한 친구 있고 진폐증과 폐렴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정답은요? 정답은 진폐증입니다. 네, 진폐증 오자 확인 중입니다. 그대로 들고 계십시오. 폐렴과 답을 적지 못한 세 명의 친구는 탈락이 됐고 나머지 진폐증은 오자가 없죠? 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1번, 3번, 9번, 11번, 26번, 30번, 37번에서 7명의 학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파이팅 하시고 다음 36번째 문제 나갑니다. 제3군 감염병으로 학질, 하루거리, 초학, 복학, 학증 등으로 불리는 이 감염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역시 객관식입니다.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입니다. 천천히 답을 적으십시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 말라리아라고 옳지 다 적었습니다. 정답은요? 말라리아 정답입니다. 네, 말라리아. 다 맞죠? 예, 글자를 명확하게 더 적어주길 바라겠고요.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제3군 감염병으로 학질 하루거리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37번째 문제 나갑니다. 점막 피부계 감염병인 것은? 1번 디프테리아, 2번 홍역, 3번 파라티푸스, 4번 페스트. 점막 피부계 감염병인 것은 보기 네 가지 중에 숫자를 선택하십시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4번도 보입니다. 자, 지금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자, 오답자도 그대로 들고 계세요. 그대로 들고 계십시오. 4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11번과 26번 학생은 금상까지는 확정입니다. 한 명은 대상이고 한 명은 금상이 됩니다. 나머지 1번, 3번, 9번, 30번, 37번 학생은 이제 은상이냐 동상이냐를 놓고 계속 도전하게 됩니다. 자, 나가지 말고 지금 학생들도 계속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11번, 26번 학생은 한 명은 대상이 되고 한 명은 금상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 계속 풀 거니까 7명 똑같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요.
점막 피부계 감염병은 패스트 외에도 파상풍, 발진, 티푸스, 일본뇌염, 트라코마 등이 있다고 그래요. 자, 38번째 문제 나갑니다. 주관식입니다. 질병 이환 후 획득하는 면역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침착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끝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끝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자, 능동, 자연,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만 정답이 발표돼도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주영 씨, 정답은요? 정답은 능동, 자연, 면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 능동, 면역은 오답인 거죠. 글자가 오답입니다. 그리고 능동, 자연, 면역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감독관님, 9번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글자가 분명히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겹치게 적으면 오답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9번은 오답으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현재 남아있는 4명 친구 중에 1번 능동 자연 면역을 선택한 1번 양복초 6학년 강태영 학생은 은상 확정입니다. 은상 확정이고요. 나머지 3번과 9번, 30번, 37번은 이제 동상 두 자리를 놓고 계속 도전을 하겠고 11번과 26번은 26번이 능동 자연 면역을 맞췄기 때문에 11번이 금상 확정이고요. 26번 예천초 6학년 오형석 대상 축하드립니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네. 네, 아주 뿌듯하게 혼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자, 대상은 나왔지만 지금 3번, 9번, 30번, 37번 학생 이제 동상 두 자리를 놓고 문제풀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화면 정리 이어갈게요. 네, 3번과 9번, 30번, 37번 사이에서 이제 두 명의 동상이 나올 예정이고요. 나머지 친구들 역시나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마지막에 문제풀이가 모두 끝이 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그리고 모범상 수상까지 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또 네, 선물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그렇죠? 친구들 지금 아직까지 정답판을 들고 있는데 정답판 내려도 되겠습니다. 내려주시죠.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명 학생 가운데 2명을 또 뽑는 대결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자, 2명이 이제 동상이 확정되는 겁니다. 글자 겹치지 않게 확실히 적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중증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유형은 무엇과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바이러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적어주십시오. 주관식입니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글자가 우리 박수빈 학생은 너무 급해요. 한글로 SARS, 영어로 SARS. 정답은요? 정답은 SARS 코로나 바이러스 SARS-CoV입니다. 자, 일단 수빈 학생도 얼추 답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감독관님 어떻습니까? 네. 한글로 사스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죠? 아, 정확하게 일단 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메르스 얘기하면서 괄호에 들어갈 바이러스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바이러스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칭한다고 봤을 때 사스만 적어도 답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다음은 약물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세 가지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1번 고의는 아니지만 약물을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것. 2번 의학적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게
약물을 지속적 또는 산발적으로 과용하는 것. 3번, 약물의 노예가 돼 약물 없이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계속해서 약물을 찾게 되는 상태. 이 세 가지 상태에 해당되는 거 순서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약물. 자, 일단 이서준 학생은 늦었습니다. 오답 처리하겠습니다. 순서 시간이 늦어서 오답 처리하겠고요. 약물 오용, 남용, 의존. 오용, 남용, 의존. 정답은요? 정답은 약물 오용, 약물 남용, 약물 의존입니다. 네, 오자 없죠? 세 명 학생 모두 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3번 지곡초 6학년 박수빈, 30번 호서남초 박준민, 37번 부속초 6학년 여찬엄 학생 동상 두 자리를 놓고 도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회전문 안전기준 중 끼임 사고 등 비상시 가까이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회전문이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문제 잘 보고 또박또박 글자를 적어주십시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지금 세 명 다 답이 다릅니다. 아, 정답은요? 정답은 근접식 안전센서입니다. 아, 근접식 안전센스 이렇게 해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부속초 6학년 여찬음 학생은 동상 확정입니다. 축하드리고 지곡초 박수빈 또 호서남초의 박준민 학생은 마지막 동상 한 자리를 놓고 문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자, 두 학생만 문제 계속 풀게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제, 피로회복제 등 드링크 제품의 주 성분입니다. 간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했나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두 학생 다 다른 답을 적었어요. 카페인과 항생제.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은 타우린입니다. 아쉽게 둘 다 오답.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다음 문제 바로 나가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의 경고 표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주관식입니다. 두 번째, 네 번째가 글자가 비어있죠? 하나씩 적으십시오. 순서대로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급성, 독성과 가연성 물질 흡입 이렇게 적었는데 좀 애매합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급성, 독성 그리고 호흡기 과민성입니다. 일단 두 친구 모두 두 번째 걸 적지 못했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다음 문제로 다시 한번 승부를 가려볼게요. 문제 나갑니다. 의약품 제조업체가 의약품의 제조와 품질 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에 영문 약자를 적어주십시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약을 사면 그 포장지에 인쇄가 되어 있죠. 정답은요? GMP 정답입니다. 네, 두 학생 모두 답을 적었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다음 문제로 이어가겠습니다. GMP는 뭐의 약자예요?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입니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바로 다음 문제 나갑니다. 고기에서 수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성분 세 가지를 차례대로 적어주십시오.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는 수분을 제외하고 차례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아, 나눠졌어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자, 두 친구 중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입니다. 축하합니다. 3번 지곡초 6학년 박수빈 학생이 마지막 동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호서남초 박준민 4학년 친구였는데 마지막까지 도전했지만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 축하드리고요. 다시 화면으로 다 만나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48명 가운데 5명의 수상자가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답판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많이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5명의 수상자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앞서서. 그렇죠. 이제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 문제 푸는 동안 옆에서 그냥 오돌오돌 네. 떨면서 진행을 했더니 여기가 좀 따뜻하네요,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뭘로 선물을 여러분께 드릴까 하고 있는데 일단 모범 학생, 감독관님이 뽑은 모범 학생이 또 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또 이따가 발표해 드릴 거고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 감독님 좀 신나는 음악이 있으면 하나만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최대한 음악에 맞춰서 세상 행복한 동작들을 많이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고 두 친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나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게 어디야? 영천 동부초 5학년 김지연. 오, 여기는 아, 어디입니까? 신기초 6학년 박주영. 네, 침대 내려앉겠는데 이 친구. 와우, 여기는 오 잘합니다. 진보의 정지원 학생 여기도 헤드뱅잉을 네, 원한 쪽 43번이었습니다. 자, 진보 초등학교 6학년 민서 학생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자, 얘들아 정신 차려라 이제. 이제 정신. 오, 오늘 선글라스까지. 예, 수고했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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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예.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야, 이거 선물을 줘야 될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숫자 너무 많이 적으셨어요, 지금. 이거 고민이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은 했지만 네. 뭐 선택은 해야 되니까 일단 아쉽지만 몇 명 친구에게는 첫 번째 8번 친구에게 선물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8번 네, 5학년이죠. 예. 네. 아이고 개고장이처럼 보이네. 영천 동부초. 두 번째 선물은 이야 이거 고민되네. 좀 춤을 희한하게 춘 친구가 있어요. 신기초등학교 박주영 31번. 네, 네 축하드립니다. 침대가 내려앉게끔 쳐준 친구에게 와. 선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세리머니까지 잘 봤습니다. 아, 예. 이 친구는 뭐 대상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선물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시간만에 기다린 거죠. 그럼요. 자, 그 다음에 감독관님이 뽑은 모범 학생. 네, 모범 학생 첫 번째는요. 24번 천생초등학교 5학년 이현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현준 학생. 예, 현준이 파이팅. 아유, 뚜렁뚜렁하게 네. 생겼네. 그럼요. 초등학교 때 이제 저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가요? 아주 그냥 인물이 될 학생입니다. 두 번째 모범 학생은요. 35번에 풍천 풍서초등학교 4학년 박가율 축하합니다. 네, 가율 어린이 축하합니다. 네. 우리 가율 학생도 똘망똘망하네요. 네, 우리 가율 친구는 앞서 이제 다른 일정 탈락은 했지만 문제 풀 때 진짜 옆에서 열심히 같이 따라 풀어주고 그랬거든요. 네. 축하드리고 자 이제 오늘 영광의 동상부터 대상까지 주인공들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상은 참가번호 3번 지곡초 6학년 박수빈 학생 축하합니다. 그리고 37번 부석초 6학년 여찬음 학생 축하하고요. 은상 1번 양북초등학교 6학년 강태영 축하합니다. 그리고, 예, 금상은요. 11번 진량초등학교 5학년의 배희정 축하합니다. 그 영광의 경상북도 왕중왕전 대상 26번 예천초 6학년 오형석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수상한 학생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상장은 학교로 보내드리고 상금은 신청서에 기재한 번호로 연락을 드려서 추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자분들께는 네. 저희가 학부모님 혹은 지도 선생님들께 문자가 갔을 텐데요. 이 기준에 맞춰서 예쁘게 사진 찍어서 꼭 네. 보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회에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우리 경북일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잘 나왔는지 봐주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예선전, 중결승전, 또 왕중왕전까지 오면서 배운 이 안전에 대한 네. 재난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지식들 우리가 익혔지 않습니까? 꼭 필요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경북의 어린이가 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한 2021 안전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왕중왕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이도현이었고요. 이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